안녕하세요, 장아입니다. 오늘은 색종이로 냄비 조끼를 한번 해볼 건데, 먼저 준비물은 풀과 이런 뭐 작은 종이 아니면 그냥 색종이 네 등분 해서 해주셔도 되세요. 종이요? 네 등분 해서 하셔도 돼요. 이 종이를. 세모로 접어주세요. 손톱 자국 안 나게 손톱으로 한 번씩 해주면 됐죠?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러지? 왜 이랬나? 아, 저 거치대 그거 지금 이렇게 아프지는 건 처음이야. 그리고 반을 한번더 접어주세요.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이해 부탁드리고요. 여기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한 번씩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주세요.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뭐야, 되게 이쁘게 나오네. 완성품을 먼저 보여줄까 그랬나 봐. 이렇게. 완성품은 근데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. 냄비 같죠? 따라 하시면서 접으시면 괜찮죠. 자, 여기서 여기를 반을 이렇게 올려줘요. 아, 뭐랬니 내가. 여기 이렇게 왜 이거 있잖아요, 이런 거. 이렇게 이런 거, 이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.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. 똑같이. 이거는 풀로 붙여야 돼요.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. 풀 없으면 큰일 나는 게. 전 지금 막 접었거든요. 좀막 접기보다는 접을 때잘안 되는 날 있잖아요. 그런 날이에요. 이렇게 피면 약간 여기 이런 부분이 있죠. 약간 이렇게 이런 세모. 여기에만 푸시를 해주세요. 이걸로 푸시. 아까 그 세모 부분만 이렇게 세모 부분만 이거 확 펴야 돼요.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접을 거예요. 어떻게 접느냐? 이 상태에서 접으면 그 큰일 나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감 잡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. 꾹꾹. 여기 이거 이렇게 올릴 거잖아요. 여기도 붙여야 돼요. 여기가 아까 안 붙였으면 여기 막 사이가 막 늘어나고 여기 막 이렇게 막 헐렁헐렁하게 막 떨어지고 그래요. 이쪽에도 이쪽 부분에 풀을 붙여주세요. 이거는 네 개가 한꺼번에 붙이면 안 되고 한쪽 이렇게 두개 붙이고 접고 그 뒤에 두개 한번 붙이라고 접고 하시면 돼요. 잘 되면요 이거고요. 잘안 되면 이런 거예요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고, 근데 얘는 이렇게 안 됐잖아요. 깔끔하죠?
숟가락이 이렇게 길어 보이지? 따라. 여기 붙질 안 된다. 이렇게 붙이라고 잡아주세요. 됐죠? 그럼 여기 열리는 이 부분 있죠? 아까 제가 잘못하고 실수로 잡았는데, 여기를, 여기 두 개의 여기 선이 있잖아요, 여기. 여기 선까지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남는 또 줄 있죠? 여기까지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여기 또 여기까지 있죠? 또 생긴 줄까지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요렇게. 옆에도 마찬가지 아까나 똑같이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 옆부분 있죠? 여기 이렇게 뒤에서 똑같이 하면 약간 요렇게 모양 되죠? 됐죠? 여기서 여기 반 있죠? 이 반을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붙여야 돼요. 여기로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종이접기 수업이에요. 이거는 그리고 이거 많이 할 거예요. 아시는 분들도 있죠. 학 적는 법 할 거예요. 다음번 여기도 풀칠. 그리고 여기 위에가 있잖아요. 그럼 여기가 손잡이가 될 부분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서 길리면 이렇게 펴서 손가락으로 여기 밑에 부분을 누르고 바닥에 놓고선 딱 이렇게 피고 손가락으로 피면 얘는 이쁘게 됐네요. 저한테는 이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이때까지 냄비 만들기였고요. 종이접기 수업이에요. 이거 제목은.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. 어설픈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해해주시고 학 접기 다음부터 보겠습니다. 안녕 빠빠.